그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은행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은행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은행이 어때요? 가보면 은행원들이 정말 친절하지 않나요? 가면 저 역시도 뭔가 가입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은행원이 상품을 잘 세일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보험사에서도 보험 상품과 증권 상품을 경유하게 대신 팔아달라 우리가 수수료를 낼게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객들도 은행이니까 믿고 가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사나 증권사죠. 본인이 무조건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